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어느 날 멍때리며 유튜브를 보다 광고로 지브리스러운 영상이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람? 지브리 신작 극장 애니 광고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이더군요. 차청화 씨의 입술 연기가 돋보이는 광고는 TV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광고 특, 말하고자 하는 발을 모르겠다. 제2의 나라 한 잔이요? 제2의 나라 한 잔! 진짜 모르겠네. 오늘의 대똥고쇼는 넷마블의 신작 제2의 나라입니다. 넷마블의 신작이죠. 그만 알아보자. 총총. 장난입니다. 제2의 나라는 지브리가 제작에 참여한 니노쿠니 시리즈의 신작으로서 지브리의 영혼의 듀오 히사이시 조가 OST까지 맡았다고 하네요. 광고에서 강조를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반전으로 이 게임은 지브리와 직접적인 협업은 아니라고 쇼케이스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때문에 홍보 문구에서 지브리처럼 보이는 세계관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폴리곤 뭉탱이가 뻑뻑하게 움직이는 거나 그놈의 미소녀들 나오는 거 보다가 이런 걸 보니 참 좋네요. 게임 시작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게임의 개발진에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넷마블 게임의 리니지2는 웬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리니지2와 리니지2 레볼루션은 다른 게임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리니지의 IP만 가져온 넷마블 게임이죠. 어디의 리니지라도 근본은 같아서 제작진의 소식을 듣고 제2의 나라의 출시일을 기다린 사람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에서 보기 힘든 그래픽이 돋보이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게임을 실행하면 예외 없이 리소스 다운로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용량이 큰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군요.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인게임의 그래픽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디어 행복 똥꼬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데 비주얼만 보고서는 그 직업을 못 찾겠군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흔한 양산형 게임과 비슷하게 허공에 요란하게 뻘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직업, 궁수계열 직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로그네요. 캐릭터 외형 커스터마이징이 있네요. 머리 스타일에 체형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 사실 이런 걸 별 관심 없으니 대충 선택해줍니다. 이야기는 대충 미래로 보이는 배경에서 주인공이 가상현실로 가는 듯한 내용입니다. 뒤이어 주인공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암시하죠. 제가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이 게임에선 제가 스토리에 몰입을 해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꼭 빤스런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엔 진지합니다. 뒤이어 배경에 옮겨지고 오묘한 비주얼의 생물체가 특유의 정신없는 감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이 시작되죠. 왕국에 괴물들이 쳐들어와 곤란해 보이는 우리의 누나, 그리고 주인공에게 수호석이라는 걸 주는데 이걸 이용하여 다른 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듯하군요. 이 오묘한 비주얼의 생물의 이름은 쿠우인데 쿠우? 어쨌든 쿠우인데 이제부터 이 친구의 목소리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는 내내 제가 주인공인지 이 녀석이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죠. 쿠우는 저 멀리 보이는 왕국인 에스타바니아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엔 마무리 있고 그들을 처리하죠. 아직까진 게임을 한다기보단 그저 스토리물을 보는 느낌입니다. 마무를 무찌르다 보면 클로이씨가 저의 이름을 물어보네요. 똥겜 판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찔하게 대답해드리죠. 그것도 안된다면 메타끼 모아요. 이것으로 제2의 나라는 똥겜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화끈한 모아요마저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메타키 모아제 에스타바니아로 출동. 에스타바니아로 도착한 일행은 이어지는 퀘스트의 향연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 명성 1등급을 달성하라고 합니다. 이 명성이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쭉 저를 괴롭히죠. 쉽게 말해 이방인에게 중요 임무를 맡길 수 없어 명성으로 신임을 얻으라는 겁니다. 명성을 쌓는 퀘스트는 튜토리얼과 이어져 있기도 하고 잠업을 잡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명성을 쌓고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보려 했지만 또 다른 의뢰를 해결하고 오면 고민해본다고 하는 망할놈의 비어듯이 뭐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잠깐 수동 조작을 해보면 카이팅하는 것 외에는 수동 조작이 필요 없음을 느꼈습니다. 가끔 등장하는 필드 보스에서나 수동 조작을 잠깐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근접 캐릭 해라. 이야기는 지하수로에서 퀘스트를 깨던 일행이 위기에 처한 에스타바니아의 국왕을 구하게 되어 눈도장을 찍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퀘스트 진행 도중 사망을 했네요. 약간의 수동 조작으로 불필요하게 맞는 걸 방지해줍니다. 어쨌든 국왕까지 구해줬으니 이제 신용은 문제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간부 하나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쿠우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지 않나? 계속해서 명성을 쌓으라는 퀘스트가 진행됩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결국 메이플의 일쾌 같은 것도 생겨납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숙제를 해야 하다니. 에스타바니아도 국왕이 납치될 정도로 모종의 사건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는 일행, 사건의 발단과 관련 현상을 조사해 나가는 퀘스트로 발전합니다. 또 명성 쌓고, 그저 그런 던전 컨텐츠 해금되고, 탈 것 얻고, 명성 쌓고, 또 다른 던전 체험하고, 애니에 꼭 하나씩 있는 기괴한 패션의 소유자가 일행으로 합류하고, 명성 쌓고, 주인공과 같이 현실에서 온 인물들 떡밥 조금 싹 뿌려주고, 수호룡 중 하나인 불룡으로 보이는 친구 좀 도와주고, 국왕에게 보고, 이번엔 수호룡 중 하나인 물룡 찾으러 가라네요. 그리고 또 명성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핥아봤으면 됐다. 게임 진행 과정 대부분을 스토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만큼 이번 게임은 스토리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제가 메이플을 플레이하듯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버렸어야 했나? 플레이타임은 늘고 있지만 메인 이야기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느낌이 강합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그놈의 명성 쌓는 등 파생 퀘스트를 해야 하는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는 유저의 몰입을 전부 깨버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는 걸 NPC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불러서 뭐 하나라도 시키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메인이라고 쓰여있지만 이야기 흐름상 전혀 메인이 아닌 것 같은 것도 많죠. 주인공은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며, 약간 신의 탑의 방 같은 느낌인가? 어쨌든 주인공은 게임 내에서 말이 없고, NPC는 쿠우랑만 대화를 하는데, 쿠우는 별거 아닌 일에 버럭하는 일이 많고, 말에 꼬투리를 잘 무는 성격이라 괜히 대화를 길게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엔 시끌시끌한 목소리도 비호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야? 결국 아무것도 안 했잖아. 메인 퀘스트가 아니더라도 대사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의미 없는 대화 티키타카는 게임의 피로도를 높이죠. 가끔 등장하는 컷신은 예상보다 뛰어난 느낌이 들지만, 스토리의 질이 구리다 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이상 괜히 스토리 집중해보려다 고통받은 사람의 징징거림이었습니다. 그래픽은 예상대로 좋았습니다. 퀄리티가 높다기보단 보기 좋다는 느낌? 가시성도 좋고 부드러운 인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텍스처가 깨져서 그 옛날 타장 게임의 그래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캐릭터 포함 각종 구조물의 테두리가 픽셀로 보여 거슬리는 부분이 몇 있지만, 물리엔진 폴리곤 덩어리보단 낫죠 뭐. 그래픽이 좋아서 왔다갔다 하는 도중 배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몇 번 왔다갔다 하다보면 더럽게 긴 퀘스트 동선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인게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수동 조작이 못해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만도 않은 느낌을 줍니다. 같은 넷마블 게임인 A3 스틸 얼라이브의 조작감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A3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가 PVP라서 다른 양산형 게임의 조작감보다는 훨씬 낫죠. 이 게임도 대난투와 비슷한 컨텐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핥아봤기 때문에 유감. 보스전에서는 수동사냥이 필수인 것 같은데 거기서나 쓰고, 나머지는 무지성으로 자동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면 과금 유도가 심한지 궁금해하는데, 일단 제가 플레이할 때 과금의 중요성은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레벨 30 이상부터는 조금씩 막히는 구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전 대똥꼬쇼가 트릭스터 M이다 보니 비교적 선녀로 보이는 건가. 중요한 건 이 게임이 재밌냐는 건데,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놈의 명성 쌓아오라 하는 거 좀 적당히 하고, 스토리 진행 좀 팍팍 나가게 하고, 뻑뻑한 조작감 좀 어떻게 무르르듯이 못하나? 결국 지브리 스킨 씌워놓은 지브리니지잖아. 아, 넷마블이니까 제2의 A3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궁금한 이야기는 따로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적호텔 보보보 채팅 칠 수 있나요? 이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제2의 나라가 오픈한 직후 보라는 글자 자체가 필터링 되어 가위바위 땡, 땡라색, 무적호털 땡땡땡 등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도 보보보는 안 나오는 것이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필터링 없이 잘만 나왔죠. 넷마블 측에선 빠르게 사과하고 후속 패치를 진행하여 현재는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 반전으로 제가 캐릭터를 만든 서버의 이름부터가 보거티즈입니다. 이건 처음에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 어쨌든 이렇게 현재는 잘 표시가 되는데, 빠르게 사과하고 수정한 걸 우리는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 왜 굳이 이걸 금지어로 하냐고. 보스 잡으러 가자는 게 땡스 잡으러 가자고 나오잖아. 존나게 찝찝하네. 더 이상 땡고 싶지 않군요. 빠르게 삭제해줍니다. 2021년 6월 20일 기준 제2의 나라는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 리니지 2M의 자리를 오랜만에 다른 게임이 뺏었군요. 그 와중에 보면 볼수록 웅장해지는 매출 최상위권 게임들입니다. 대단하다. 총총.